아, 진짜 눈물이 날 만큼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너무 대견합니다. 잘해준 것 같아요. 우리 DNA 싱어님은 아빠 라디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엄마가 설거지 할때 들려줬어요. 아, 어때요? 라디오에서 아빠 목소리 들으면 어때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런데 DJ도 하셨죠? 네. 아하. 그리고 사실 양희은 선배님은 방송에서 뵌 적은 없고 방송국 문 앞에서 그러게. 너 이름이 뭐냐고 아, 저한테 그 유명한 거를 너 들으셨... 이름이 뭐니? 그걸 직접 이름이 들으셨다고요? 뭐니? 제가 그랬어요? 제 이름 부럽다, 부럽다. 말씀드렸더니 이름 좋다 그랬어요? 라고 네. 혹시 스타님 라디오가 본업이신가요? 아, 제 본업은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스타? 밴드를 하고 계십니다. 예. 나알것 같아. 저분 아니야? 소란, 소란. 그래. 똑같이 하는 것 같이. 같아요. 예. 어려워. 두구두구. 아빠랑 따라하는 것 같아요. 예. 안경하고 하관이. 아, 저기다. 네? 뭐야? 그 사람. 누구야? 벌써 알았어? 아니, 저희가 지금 대충 짐작을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아니, 분을 저분이 나오실 때 네. 안경을 좀 벗고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러게 생각이 말이에요. 옆 얼굴에서 딱 보이는 가느다란 선. 그럼 아빠 TV에도 나오셨잖아요. 유재석 아저씨랑 같이 나온 거 봤어요. 어떤 방송이었어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예. 알겠어요. 그렇죠. 혹시 아저씨도 막 겹치진 않았어요? 막 달렸어요? 저도 아저씨 양세찬 아저씨 달리기 비밀이에요. 비밀이래요. 예. 소랑 뺀다. 반전! 반전! 존중할 계기로. 안경과 하관이 딱 그분으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조금 소란스러운 분이시잖아요. 네, 조금 소란스럽죠. 예. 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고막 남친? 페스티벌 섭외 1순위? 맞아. 공연계 블루칩? 뭐 이렇게 좀 불리고 그 중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홍대 이병헌? 홍대 이병헌? 좋은 비유네요. 야, 그건 좀 아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이제 그런 얘기 들리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시선에서 한번 DNA 싱어님께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아빠가 정말 잘생겼어요? 영화 배우처럼? 네. 어디가 그렇게 제일 잘생겼어요? 얼굴이요. 그럼 친구는 하나 물어보면은 아빠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니면 엄마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엄마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우리 이렇게 예쁜데 그럼 아빠 닮은 거 아니에요? 아, 아빠랑은 성격 닮았어요. 역시 거짓말을 안 해. 아이고, 아 성격이.